안녕하세요. 너 하나의 은퇴학교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은퇴 전략가 김동석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은퇴에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은퇴 전략가님이 이제 거의 상담을 하신 분이 거의 1,000명에 가깝잖아요. 이 1,000명들이 상담하면서 진짜 은퇴 이후에 더잘 되신 분들, 진짜 잘 되신 현역 때보다 훨씬 더잘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딱 지켜보시고, 아,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은퇴 이후에는 네. 뭐 큰 성공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은퇴 이후에 성공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네. 내가 꿈꾸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돈을 많이 벌던 그렇지 않던 저는 나름적으로 은퇴 이후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네. 제가 은퇴 상담을 하면서 은퇴 이후 성공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일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큰 해결이 되고 네. 이 정도고 자기가 진짜 꿈꾸던 일을 하고 있다라면 나름 은퇴 이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죠. 네.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은퇴해가지고 반짝 어떻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네. 대부분 다 직장생활 하고 있는 동안에 네. 뭔가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에는 보면 누구나 다 이제 SNS를 하잖아요. 아, 그쵸. 근데 과거에는 저도 SNS를 굉장히 늦게 했었던 사람인데 네. 퇴직 후 전 한 뭐 3년 정도 남았을 때부터 SNS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다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저보다도 훨씬 더 전부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했었던 것들이 블로그. 네, 그쵸. 블로그. 지금 이제 뭐 블로그가 죽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 그쵸. 그래서 보통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서 올렸던 서경윤 작가 같은 경우도 블로그가 자기 성공에 힘이 되었다 이런 그쵸. 얘기를 하잖아요. 연금보다도 훨씬 더. 네, 연금보다도 훨씬 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퇴직하면서 첫 번째 강의를 의뢰 받았을 때 제가 서울시청에서 강의를 받을 때 물어봤죠. 네. 저를 어디서 찾았어요? 네. 블로그 보고요. 이게 참 SNS 요즘 뭐 통틀어서 SNS 요즘 이제 많아졌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 뭐 많아졌는데 하여간 이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서 무언가의 자기의 흔적들을 열심히 잘 기록해 놓았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은퇴 이후에 성공적으로 자기가 꿈꾸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분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참 그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성공했던 실패했던 이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스토리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참 되게 우연한 기회에 우리 그 마을버스로 세계 일주 갔다 온 임택 여행 작가님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한 두세 시간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도 마찬가지 그 삶의 스토리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은퇴 이후 어떤 자기가 꿈꾸는 삶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그렇게 평범하지는 않았어요. 뭐 일을 열심히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희노애락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꿈꾸던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스토리화 되어서 세상에 나와서 은퇴 이후 어떤 새로운 것들과 결합이 되면서 자기가 꿈꾸던 그런 스토리들이 또 하나의 성공처럼 자기가 꿈꾸던 그쵸. 삶을 이끌어주고 있더라. 그쵸. 이런 것들을 만난 사람마다 다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 사연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게 다 자기만의 스토리가 네. 있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참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실행력이에요. 제 주변에도 보면 되게 소위 말해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리 꿈꾸는 자본가도 마찬가지지만 책을 이제 두 번씩이나 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신기한 게 아니고 그냥 쓰시라고. 그렇죠. 그냥 쓰면 돼. 그냥 쓰면 돼. 네. 근데 뭐냐면 아니 그게 있잖아. 나는 올해 좀 바빠. 올해 바쁘고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아니, 아직까지는 책을 쓸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들은 지가 제가 벌써 4~5년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자기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만 잘 풀어줘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머뭇거리고 안 해요. 이런 이유를 대고 저런 이유를 대고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은퇴 이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실행력이 있어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쵸. 열정이.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은퇴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은퇴하기 전에 남들이 무모하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뭐 이 사람이 뭐 군인 같은 사람이 책을 쓴다고 나요. 은퇴하기 전에 남들이 나를 미웠지만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도전한 거죠. 그러고 뭐다? 돈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죠? 하라는 대로 하고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뚝딱 책이 나오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누구나 다 실패의 경험도 있지만 실행력이 굉장히 있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뭐 그냥 열정이라고 하고 투지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 많아요. 학위만 열심히 따는 사람 많아요. 자격증만 열심히 취득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꿈꾸던 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차라리 자격증을 안 따도 차라리 학위가 없어도 자기가 꿈꾸는 것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꿈을 좀 꾸시고 목표를 명확히 한다면 그거를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SNS라는 플랫폼 도구를 좀 이용하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만의 훌륭한 스토리로 좀 만들어내고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이거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계속 실행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건 그건 말 그대로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아,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실행력, 투지력,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은퇴 이후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 이제 스토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는 너무 평범하게 살았어 라고 이제 또 아 이거 공감도 잘 안 되고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 있을 텐데 그 평범한 이야기야말로 정말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뭐 진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맞아요. 이런 거는 너는 뭐 원래 그렇게 어려웠으면 된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진짜 너무 평범하신 분들은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자질을 그렇죠.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가지시고 그 후에 내가 실행을 하시면은 맞아요. 정말 이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또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유념하시고 너무 스토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그 얘기하니까 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그 학교 선생님 한 분이신데 네. 이분에게 제가 책을 쓰라고 한 적이 2년이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너무 평범하게 살아서 제가 뭐 이야기할 꼬리가 없어요. 그냥 당신 인생 살아온 자체가 내가 들어본 스토리로 충분하다. 그렇죠. 그냥 그거를 써. 근데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평범해서 아니에요. 방금 이야기한 게 정답입니다. 평범한 스토리 자체가 우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쵸. 너무나 희노애락이 있는 건 뭐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드라마에서. 그게 아니고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남보다 조금 더 꿈꾸던 삶을 사는 것. 네. 이게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너무 그런 스토리에 대한 부담감을 너무 갖지 않으면 좋겠고요. 실행하시면 됩니다. 실행하시다 보면 스토리도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SNS, 스토리, 그리고 실행력. 이 세 가지를 가지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은퇴 이후에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너 하나의 은퇴 학교는 주식 부동산 경제 은퇴 전략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은퇴 학교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